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하고 있는 정치 행태는 잘못된 겁니다. 이찬열, 김중노, 이동섭에 이어서 바른미래당 출신의 무소속 임재원이 미래통합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기 탄핵파들입니다. 당당하게 불법 탄핵을 주동했던 자들이죠. 심지어 김건식과 김영민은 수많은 종편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옳았다고 그렇게 거짓 선동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서초와 광진에서 공천을 그 송파와 광진에서 공천을 받았어요.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탄핵의 강을 건너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치가 떨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 뭔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진실 투쟁을 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헌정 중단에 있을 수 없는 거짓 불법 행위잖아요. 그냥 그렇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주사파 토착 빨갱이들하고 그렇게 손잡고 가다가 내각제로 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내부적으로 충돌하고 서로 말을 나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총선 45일 남겨놓고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침묵했던 이유도 드러났고, 그들이 자유한국당을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을 만든 이유도 드러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끝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진실 규명하고 투쟁하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남지 않는다. 우리가 더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국회에 교섭단체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번 겨울에 피눈물 나는 투쟁, 다섯 분의 희생, 분신 자살, 수많은 사람들의 폭력에 의한 피해,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는 사람들이 태극기 우파 국민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이에요. 어느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라는 엄연한 헌법적 가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이 나라가 거짓의 나라가 되고 불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힘들더라도 버티고 싸워온 거예요. 총선 전국을 통해서 누가 과연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국할 수 있는가? 라는 판가름이 난 거예요, 벌써. 그들은 가장 치졸한 거짓을 보고 거짓이라 얘기 못하고
불의를 보고 불의라 얘기 못하는 그러한 정치 몰입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우파 국민들이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라는 확실한 결집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 정의가 꼽히는 나라,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국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 우파의 가치를 버려버렸어요. 그들은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가치를 버린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특히 종북, 친북, 친중, 주사파, 좌파, 독재, 토착, 빨갱이 세력들과의 체제 역사 싸움에서 보수파의 가치를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정당이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이 우파 제세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서 자유통일당이든 적기를 들고 진정하게 꼼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이 아니라 진정하게 네 번 겨울을 투쟁했던 동지들이 있습니다. 이 동지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버리고 그냥 문재인 정권의 무능실정에 편승해서 국회의석만 잡으면 된다는 아주 쓰레기 같은 이러한 정치꾼들을 정치 몰입배들과의 한판의 전쟁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4년 네 번째 겨울 동안 얘기했던 가시밭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모두가 굴종하고 모두가 정치 몰입자들에 편성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 우리 공화당 당원, 자유파 국민들의 분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돼. 이 자유우파의 가치를 버리고 좌로 가고 있고 인적쇄신을 하라니까 인적쇄신을 하지 않고 좌파들을 잔뜩 데려와가지고 체제 싸움 하겠다는 거짓말 하고 있는 이 정치꾼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다.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저들과 제1회적인 토착발갱이 좌파독재정권과 제2회적인 보수의 가치를 버려버린 보수의 껍데기 정당들과 껍데기 정치인들과 배신자를 묶고 가자.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국회의석만 얻으면 된다라는 얄팍한 정치꾼들과의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최고위원, 사전 최고위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민은 우리 공화당을 선택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들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 국회의원 몇 사람 데려오고 자기들하고 생각 다른 사람 잘라내고 좌파들 데려가서 그들이 싸우면은
우리 공화당과 우파 국민들은 맨투맨으로 국민 속으로 가서 싸워야 돼.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한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이 문제를 가까운 사람부터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민심의 도도한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보고 있고. 국민은 정의로운 정당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정의로운 정당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더욱더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